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. 다섯 번째 이야기. 잠재의식이 당신을 재창조하고 있다. 고등어를 먹고 두드러기가 났던 사람은 그 후 고등어를 보기만 해도 두드러기가 납니다. 자신은 깨끗이 잊어버렸어도 잠재의식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. 이는 당신의 잠재의식이 24시간 쉬지 않고 활동하면서 한 번 받아들인 것은 절대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잠재의식에게 명령할 때, 즉 뭔가를 단정할 때는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. 나는 커피를 마시면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에게 나의 몸을 새벽 3시까지 잘 수 없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아서 정말 새벽 3시까지 잠을 잘 수 없게 될 것입니다. 또 나는 돈과는 인연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에게 가난하게 놔두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. 밤낮으로 쉴 틈 없이 활동하는 잠재의식을 자신에게 유익하게 작용시키는 일, 그것이 바로 당신의 현재의식이 맡은 임무입니다. 시청해주신 님들 사랑합니다.